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언만큼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하기를 강력하게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언을 주십니다. 아멘. 둘째로 방언을 받으려고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품고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골방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도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빠짐없이 회개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자 하기 전에 반드시 심령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혈 찬송을 두 곡 또는 세 곡 이상 또는 필요하다면 30분가량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그리고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을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을 씻기 위해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드러나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과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자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 조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방언도 습관을 따라 취향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바라건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입술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의 습관이 침묵기도 또는 묵상기도로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은 절대로 방언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기도와 고백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간혹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10번, 100번씩 부르고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언받기를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겪는 마음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마귀일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의심을 던져주고 마음의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보혈 찬송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어를 선물로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방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지 중에 내 입술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들리는 방언 소리는 매우 초라하고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처럼 방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성숙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방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리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 대화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방언.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개인의 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신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언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